미국 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 예고로 국내의 증시 부진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죠. 그런데 이달 말 기업 공개 슈퍼위크의 막이 오릅니다. 바이오 벤처기업 샤페론과 로봇용 정밀 감속 제조사인 SBB테크 등 5개 기업이 잇따라 수요 예측에 나서면서 침체된 IPO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IPO 시장까지도 냉각기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5개의 기업들이 연이어서 수요 예측에 돌아선다고 하는데요. 네. 좀 투심이 녹아질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제 2개 기업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WCP 그다음에 이제 RP바이오 지금 2개 회사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IPO 시장에서 좀 성적표가 좀 극명하게 갈린 모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사실 WCP 같은 경우는 사실 하반기 대어로 지금 손꼽히는 지금 회사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된 어떤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좀 앞선에서 붐을 좀 잃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런 붐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 결과는 좀 약간 참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최종 경쟁률이 7.25-1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청약 증거금이 한 3,900억 정도가 모였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회사가 2차전지 분리막 분야에서는 그래도 국내 2위 제조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가총액이 한 3조 원 안팎으로 좀 거론이 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만 뭐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 성장주에 대한 분명히 안 좋은 좀 시그널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경쟁 업체인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내렸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 2차전지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뭐 현재 실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2023년, 2024년의 실적을 좀 땡겨와서 좀 주가를 반영하는 어떤 그러한 좀 트렌드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가치가 좀 많이 할인된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공모가가 정해졌죠. 지금 6만 원은 확정이 됐고 코스닥에 지금 30일 날 상장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흐름을 좀 계속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몸값 3조로 조금 관심이 높았던 이 종목인데 몸값을 2조까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좀 흥행에 참패를 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또 한 종목은 오히려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극찬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지금 RP바이오라는 회사인데 딱 들으면 이제 바이오 느낌이 나죠. 그래서 바이오가 최근에 IPO에서 상당히 많은 참패를 좀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볼 땐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예상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공모가가 지금 1,500대 1 정도 되면서 사실 좀 공모가 상단이죠. 희망가 상단인 13,000원에 지금 공모가가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완벽하게 제약바이오로 좀 보기는 약간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뭐 감기약이라든지 진통제 같은 의약품이라든지 뭐 오메가3 같은 이런 건강식을 좀 겉을 둘러싸고 있는 연질 캡슐을 좀 생산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약간 건기식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연질 캡슐 원천 기술을 토대로 지금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크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 창출 능력이 좀 검증된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5년간 연평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연평균 증가율이 14% 정도 되기 때문에 매년 14%씩 지금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매출액 같은 경우는 1,15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59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고 전년 대비했을 때 지금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41% 정도 증가를 하면서 약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WCP와는 다르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을 기반으로 좀 공모를 IPO를 좀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숫자가 찍힐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약간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죠. 공모가 자체도 그렇고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요 자금이 좀 많이 몰리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이오의 특성과 약간 좀 벗어나 있는 부분이 있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꿈을 먹고 이제 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섹터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숫자가 좀 따박따박따박 찍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좀 바이오 특성과는 약간 결이 다른 뭐 헬스케어라든지 뭐 건기식, 건강식품으로도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종목의 특성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경계선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흥행에 좀 성공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13,000원에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WCP보다는 좀 공모 후에도 지금 상장 후에도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좀 많이 있다라는 좀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많다라고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두 종목을 비교하게 된다면 시가총액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대형 공모주의 외면이 조금 있는데 이러한 영향도 좀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거는 하반기 IPO 시장인데요. 참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냉각기 속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FP님께서는 이러한 종목들 중에 어떠한 것을 좀 하반기 대여로 보고 있고 눈여겨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이 멈추게 되면은 투자하는 데 조금 더 제약이 갈 거란 말이죠. 네, 어떠한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공모가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얼어붙은 상황이죠.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투심이 상당히 얼어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결국 이제 어떤 좀 프리 IPO에서 좀 흥행한 어떤 종목들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공모를 놓친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상장 첫날에 좀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은 저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좀 자제한 어떤 매매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네.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WCP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 섹터가 좀 상황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선순환이 네. 돌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폐배터리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시가총액이 좀 무겁다는 어떤 단점이 분명히 있죠. 이에 반해서 지금 RP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가총액이 상당히 가볍고 지금 숫자가 좀 찍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분명히 좀 가볍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이제 두 종목 중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RP바이오가 좀 더 좋은 어떤 선상에서 스타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RP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9일에 그리고 WCP 같은 경우는 30일에 시장에 입성합니다. 시장에 입성한 뒤에 관련 추이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슈파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윤여민 FP와 두 가지 이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